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동영 모의고사 3회차의 해설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예. 자, 거기 보시면 예, 5번에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 이용 결정 과정에서 용도가 경합할 경우에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서 시행하게 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를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둘 이상의 용도가 경합을 펼치게 되고, 예, 그 중에 가장 최유효 이용이 될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된다는 얘기고요. 개별성이라는 것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이 가능하죠. 토지도 위치가 틀려서 개별성을 갖고 있는데, 건물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감가의 정도라든가 수익의 크기가 다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개별성의 정도가 더 심해진다. 자,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자산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성으로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키고 임장 활동을 유발한다. 예, 여기서의 답은 1번이죠. 간척 사업을 통한 국토 면적의 확대에는 부증성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증성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양이 늘어난 경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 부증성의 예외는 없죠. 간척 사업을 통해서 국토 면적을 증가시킨다고 그랬을 때 그것도 역시 물리적인 양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1번에 답은 1번. 2번에 보시면 토지와 관련된 이 설명한 내용들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자, 기억에 택지는 토지의 건물 등의 정착물이었고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택지는 주거 또는 상업 또는 공업 용지 등의 용도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우리가 택지라고 얘기하죠. 자, 획지는 법률상의 단위 개념으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필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이행지는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에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에 따라 전환이 되는 토지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표현이고요.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지역 상호간이라고 그랬으면 그건 후보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권부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을 위해, 예, 그거는 공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디귿하고 리을에 대한 두 가지가 맞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거를 물어봤을 때. 자, 연립주택에 있을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면적이죠. 얘를 초과하는 거. 그쵸? 예.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 그러면 그건 아파트를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걔는 해당이 없고요. 그래서 2번에 보면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 그래서 여기는 연립주택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초과되는 게 하나의 포인트로 줄수 있는 게 뭐냐면, 다음은 무슨 주택에 대한 설명이냐 그랬을 때, 물론 층수는 4계층 이하인데 만약에 면적이 1000평방미터로 나왔다 그러면, 자, 우리가 나머지 주택 중에서 면적이 천을, 그러니까 천 정도가 될수 있는 거는 연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유념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예, 2번.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은 A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는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을 경우가 있다. 다음 중에 수요 변화로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예. 정부가 투기 과열 지구인 A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나왔던 두 번째 지문은 해당이 안 되죠. 아파트 가격이 변했으니까 얘는 수요 곡선상에서 이렇게 변화가 발생하지,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애들은 아니란 얘기죠. 보완 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해서 우측으로. 아파트의 분양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면 수요가 감소해서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예, 답은 3번에 3개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강남 대형 아파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고 할 때. 자, 여기서 0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0이라는 거는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이죠. 예. 자, 그랬을 때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인상한다 할 때 조세 부과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거를 수요는 탄력적이다. 그 탄력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아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조세가 부과가 되면은요. 전에 소유자가 다 부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도자가 100% 부담한다라는 4번. 예,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앞하고 뒤가 같아진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보시면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동일한 지출액으로 전보다 더 많은 수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수요량이 일반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처럼 한 상품 가격의 변동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을 변동시키는 효과를 우리가 소득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 효과는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상대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유발하면서 나타나는 걸 대체 효과. 이건 우리가 소득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이 3번에 보면 공급이란 판매 의사뿐만 아니라 판매 능력을 갖춘 공급이란 면에서 유효 공급이 되겠죠. 예. 그리고 건물의 장기 공급 곡선은 완만한 것이 일반적이다. 예,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규 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예, 유량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을 때요. 예, 신규 공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기간을 이제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측정하게 되는 예, 유량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시점보다는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독립세에 대해 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가 비탄력적이죠. 예, 그러면 자 수요가 증가할 때 자 거기 보시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하락폭은 어떻게 돼요? 커지고 이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균형 가격의 상승폭은 커지고 균형량의 예를 들어서 증가폭은 작아진다 이렇게 돼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커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 그런 내용으로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2번.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큰데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양의 변화가 작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항상 예, 포인트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 거미집 모형에 대한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예, 거기 보시면 A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2P는 500-Q로 줬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공급은 3P는 300 플러스 4Q의 수로 줬을 때 이게 P가 나오게 되면요. 이건 기울기의 값을 물어본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 들어오면 앞에 숫자가 없으면 1로 보면 되니까 얘는 2분의 1이고요. 얘가 여기로 가게 되면 3분의 4가 되니까 3분의 4가 2분의 1보다 크죠. 예, 그러면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은 이거는 수렴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B 부동산 시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요. 예, 얘는 200-Q고요. 얘는 100 플러스 4Q라고 돼 있을 때 요거는 이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얘가 요로 들어가니까 1분의 2가 되니까 2가 되겠고요. 요로 가면은 4를 2로 나누니까 2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순환형이 되겠죠. 예. 그래서 거미집 모형에서 요런 형태의 배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확인해 보면은 실제로 내가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유형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보기 알 수 있는 것까지만 정리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게 되면 어떤 지역에 아파트의 수요에 가격 탄력성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성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예, 여기 보시면 자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2.0 하고요. 예, 1.5를 줬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교차 탄력성은 2.0을 줬을 때 가격이 10%가 상승하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이 예, 소득이 8%가 상승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빌라의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할 때는요. 요거 두 가지를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20%가 줄고요.
8에다가 1.5%니까 12%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10에다 2.0이니까 20%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 32%는 늘어났고 두 개 합하면 32%가 증가한 거죠. 예. 그리고 20%가 감소한 거죠. 빼면은 남는 게 12%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2%가 증가한 그런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예.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할 때는요. 주어진 두 개의 변수를 곱해서 우리가 값을 구하는 개념으로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 주택시장 분석을 위한 절향과 유량에 관한 기초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자, 절향의 공급량이라는 거는 일정 시점의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물리적인 양을 말한다. 예, 맞는 편이죠. 절향의 소유량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죠. 그래서 절향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야겠고요. 유량에 대한 것은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에 지문 이제 5번이 이제 뒤로 들어가 있는데 예, 요건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금방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현재 100만 채의 주택 중에서 10만 채가 공가로 남아 있다면 주택 절향의 공급량은 90만 채가 된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얘기하니까 예, 틀린 건 일단 5번이 되겠고요. 예, 여기서 주택 절향의 공급량은 예, 바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100만 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우리가 절향의 공급량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 주택의 여과 과정에 관한 예, 설명이다.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주택 여과 현상이라는 건요.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살피는 주택시장 경제 이론이다. 예, 맞는 편이죠.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주택의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가구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자, 3번에 보시면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예, 저가주택의 공급을 늘려주고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면 불량주택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자, 요거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주택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죠. 가격을 매개로 정상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는데 소득이 낮아서 생기는 게 예, 그게 불량주택 문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공가라는 것은 여가가 진행이 될 때 중요한 요소가 되죠. 고급주택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생긴 공가를 갖다가 소득이 낮은 계층이 이주해서 입주하게 되는 케이스를 설명하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2번이죠. 상위 계층의 가구가 이동해서 발생하는 공가를 하위 계층 가구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 그건 우리가 하향 여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요 용어에 대해서는 이 기본적인 정리는 돼 있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제시된 내용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가? 예, 그걸 우리가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요,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인데, 다만 공표되는 정보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고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강성의 형태까지만 나타나죠. 그래서 11번 문제의 답은 3번. 예, 그 다음에 12번에 튀넨의 지대이론을 기초해서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자, 튀넨은 자, 리카도는 뭐를 기준으로 예, 지대의 발생 원리를 설명했냐면 비옥도의 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아, 그런데 튀넨의 논리는 뭐냐면 모든 토지에 이 비옥도가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비옥도는 같은데 왜 지대의 차이가 나오느냐? 그건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거죠.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러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지대가 싸질 것이고 그러면 넓은 면적을 사용하는 조방적인 농업이
시장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송비가 절약이 되죠. 그러면 지대가 비싸거든요. 그러면 좁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라는 위치 지대의 발생 원리를 예, 또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12번에 보시면 3번에 튜넨의 고립구기로는 절대지대의 발생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니까 걔는 틀린 거죠. 절대지대가 아니라 위치지대의 발생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2번에 보면 토지와 자본 간의 예, 대체 관계가 성립할 때 도시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도심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요. 여기가 자본이고 여기가 토지라고 그러면은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둘을 결합하게 되면 자본의 투입률이 크죠. 근데 외곽을 나가면은 토지 사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때 요 둘의 관계를 연결한 선을 보게 되면 우회향하는 지수 곡선으로 표시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 5번에 보시게 되면, 예, 그래서 이제 튜넨의 입지 연구에서 수송비보다 상품 판매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양질의 판매원들이 밀집한 곳이 최적의 산업 입지점이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그래서 튜넨의 논리에서 맞는 거는 1번 생산성이 같은 토지라도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지대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예,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보시면 인구 20만 명인 이 C도시 인근에 A점포하고 B점포가 있다는 얘기죠.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때 A점포의 이용객 수는 C도시 인구의 몇 프로냐. 예, 이게 핵심이죠. 예, 일단 우리가 허프의 모형을 대입해 봤을 때, 자, 거기 보면 A점포의 예, 면적이 이제 9천이죠. 예, 거리가 몇 킬로냐면 6킬로죠. 6의 제곱이면 이제 36이 될 거고요. 나누면은 얘가 25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점포를 보게 되면 매장 면적이 3000이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냐면 2킬로. 2의 제곱이면 4. 그 얘 계산하면 750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1000이잖아요. 예, A는 1000분의 250이니까 2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20만 인구 중에 몇 프로만 이용하냐면 예, 60%만. 그러면 여기에 60%면 12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12만에 대한 25%니까 여기에 3만 명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3만 명이 여기 있는 시도시 전체 인구가 몇 만이냐면 20만이거든요. 요 20만 대비 몇 프로냐? 이런 얘기죠. 20만. 예. 그래서 계산하면 3번에 15%. 예.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죠? 예, 이게 전체, 시도시 전체 인구의 몇 프로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허프 모형은 조건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시면 입지 및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거기 보시면 잡화점 세탁소 등과 같은 업종은 가구점 공구상 등과 같은 업종에 비해서 한 곳에 모여 있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잡화점이라든가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이론은 서서 유사한 활동이 분산하려고 그런다면 틀리죠. 유사 활동 간에는 집중 지향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침입과 경쟁과 천의 과정을 수반하는 생태학적인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그거는 동심원 이론을 나타내는 거고요. 5번에 도시공간의 성장 및 분화가 주요 교통노선을 따라서 확대된다. 그게 선형이론이죠. 그래서 여기 답은 이제 2번이죠. 알라운스의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교외를 이동하면서 거리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들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상업, 주거, 예, 공업적인 용도가 됐을 때 각 지점의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14번에는 답이 예, 2번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나왔을 때는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쭉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 하나를 쉽게 풀 수 있어요. 내용이 확실하게 정리를 안 해놓고요. 아는 것 같지? 내가 이건 알고는 있지라고 해서 세밀하게 정리 안 하고 들어가게 되면 꼭 지문이 두 개가 남아요. 그리고 이제 또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용 하나 정리할 때는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첫 번째 보시면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게 틀린 거죠. 이게 그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리죠. 공급하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수요자에게 보조해주면은 거주지 선택이 자유롭죠.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일 때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전부 공급자에게 귀속이 된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완전 탄력적,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 즉, 완전 탄력적이면 앞하고 뒤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환지제도는 미래 용도를 위해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구입해서 비축하는 직접적인 정부 개입 수단이라고 했을 때, 그건 토지은행 제도죠. 자, 예,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이 되면, 틀리다는 얘기죠.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가 되면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가 남용이 될 때는 예외적 개발이 만연해서 용도 지역지구제 규제들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 예, 그게 답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거는 토지용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몇층 이상은 지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규제를 다한 것인데, 개발권을 만약에 사들이게 되면 그거 이상도 개발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그러면 예외적 개발이 만연하게 돼가지고 난개발이라든가 무분별한 개발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예, 4번이 잘못돼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면 자, 외부 효과가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 외부 효과에 가게 되면요. 먼저, 외부 효과라는 거는 어디를 통하지 않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주는 거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상호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여기 1번을 보시게 되면,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해 지급된 보상을 3자가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걔가 틀린 거예요. 대가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외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정의의 외부효과가 있으면 정의의 외부효과는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게 되면 사적 비용이 크죠. 그죠? 예, 그래서 시장에는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대신에 부의 외부효과는 반대죠. 예, 사적인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으면 사회적 비용을 더 크게 하고요. 정부의 규제가 없을 때는 과대 생산의 문제가. 그래서 정의의 효과는 핀피 현상, 부의 효과는 님비 현상이 유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거기 16번에 2번을 보면 정의의 효과는 핀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외부 효과에 관련된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올해 시험에 들어갈 때는 꼭 예,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면요. 임대료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 것이다.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 이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때. 예, 전제 조건을 이렇게 줬죠. 예. 자, 균형 임대료의 공급량 및 임대주택의 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랬을 때 그건 틀린 거죠. 이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요. 일단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투자를 기피하죠. 예,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가격에 대해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소득 재분배적인 효과는 더 커진다 그랬을 때 비탄력적일수록. 왜냐하면 규제를 했을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야 예, 이 상태가 됐을 때 시장 임대료고요.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급이 탄력적이면 임대료가 하락함에 따라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임대료는 다시 올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비탄력적일수록 임대료 규제에 따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주택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장기가 될수록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커지죠.
그래서 5번에 보면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17번의 답이 5번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8번을 보시게 되면 예, 주택의 선분양 제도하고 후분양 제도가 나오는데 일단 선분양은 공급자 위주의 제도예요. 그죠? 예, 후분양이 있으면 후분양은 예, 이거는 수요자 위주의 제도죠. 예, 기본적인 성격을 먼저 구별하시게 되면 조금 더 정리는 빠르다는 얘기죠. 자, 5번에 보면 선분양 제한에서는 견본주택과 완성된 주택의 질적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예,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선분양 제도를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떻게 물건도 안 보고 그 비싼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 품질 문제로 시비가 걸리죠. 후분양 제도는 주택 건설 업체들의 예, 자금 조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의 위축 및 주택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후분양 제도는 건설 자금을 이게 시공사 등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예, 이 정부의 어떤 정책 자금이 있죠. 금융상의 지원이 좀 뒤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3번에 보면 후분양 제도를 도입할 때 주택 구입 자금을 일시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들어준다라는 예, 그런 문제점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주택개발금융과 주택소비금융의 지원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선분양 제도는 이 경기 변동으로 인해 입주 시점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맞는 거죠. 내가 선분양을 했을 때,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서 신청을 시기에 시세하고요. 그게 한 1, 2년 지나서 내가 입주를 할 시점에 가격에 갭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위험을 다 소비자가 떠안아야 되는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에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면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입주 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건 선분양에서 나타나는 문제죠. 예, 그래서 18번에 답은 1번. 자, 19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 안의 분석 방법에는 예, 회계적 승률법, 회수기관법,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승률법 등이 있을 때 틀린 것은 예, 1번에 보면 회계적 이익률법은요, 현금 흐름의 기초를 두지 않고 회계적 이익에 우리가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맞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회수기관법에서는 투자 결정 기준이 수익성이 아닌 시간성이라는 얘기죠. 즉, 얼마나 빠른 기간 안에 내가 원하는 기간 안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예, 그게 초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독립된 투자안을 평가할 때는요, 수년가법으로 타당성이 있는 투자안은 내부승률법을 적용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수 있어요. 단일 투자안일 때는요, 모든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수익성 지수법은 1원의 투자 비용당 현금 유입으로 측정된 상대 금액으로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예, 그게 수익성 지수법이라 할수 있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은 유입의 원가를 유출의 원가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그런 개념이라 할수 있죠. 그래서 4번에 보면 수년가는 투자로 인해서 발생할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기 위해 현가에 당초의 투자 지출액을 더한 것이라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수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거죠. 차감한 거. 그래서 수년가는 빼서 계산하고 수익성 지수는 나눠서 계산하고 그다음에 내부 승률법은 두개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런 내용 정도는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의 유형이죠. 근로자의 파업 가능성, 관리자의 관리 능력, 영업 경비의 증가, 그 다음에, 예, 임대료의 면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위험 중에 보면 사업 위험이라고 있죠. 사업 위험을 세분하게 되면요, 시장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운영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치에 관련된 위험도 존재했을 때, 예, 이거는 지금 운영에 관련된 위험이죠. 예,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 위험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대출자들은 무슨 이자율로 대출하는 걸 선호한다 그러냐면 변동 이자율로. 그러면 투자자는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한다. 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요구에 대한 내용까지 예, 우리가 예, 3회 동영의 예, 20번까지 이제 풀이해 봤고요. 예, 잠깐 좀 쉬었다가 21번부터 예, 또 이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